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을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화요일입니다. 네, 저 역시 이브날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예, 매년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참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의 명절 때 로테이션 근무했던 회사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거의 일했어요. 당직 신청을 일부러 하거나 그런 적이 좀 많았고, 일단 그렇네요. 네, 올해 크리스마스도 조용조용한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글자가 올라왔나요? 을목이죠. 23일이 갑오일이었고, 그리고 갑 다음에 을이 오고, 사오미에 오 다음에 미가 왔으니까 오늘은 미일입니다. 자, 천간에는 무엇이 왔나요? 일단 을목은 10가지 글자 중에서 가장 연약한 글자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면은 천간에는 병화와 기토가 와 있네요. 병화는 상관이죠. 네, 기토는 무엇입니까? 재성이죠. 편재가 되겠습니다. 해수는 인성이죠. 정인이 되고요. 네, 자수는 편인이 되겠죠. 네, 인목은 물론 또 재성입니다. 편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또볼수 있겠죠. 갑목과 반대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을목 입장에서는 기해년의 해수가, 그렇죠, 사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자수는 어떤 환경이 되나요? 자수. 자수. 반대로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을목 입장에서는 자수가 병지가 되죠. 술해, 자축, 이렇게 올라가죠. 갑목하고 반대니까. 그럼 미일은 뭡니까? 갑목이었을 때는 이 미일이 임묘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제가 반대로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신유술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자가 병지고, 해가 사지고, 그러면 임묘지가 술토가 됐겠죠? 예, 네, 그 다음에는 절태양이잖아요. 절태양이니까 유금, 그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양지가 바로 미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지가 됩니다.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순서대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외울 게 없어요, 사실.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이제 자시부터 해시까지 당연히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은 저희가 적지 않을 뿐, 이렇게 전체적인 운세를 또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 을목 입장에서는 그렇게 뿌리가 튼튼한 날이 아니네요. 그렇다고 반가운 날도 아니에요. 기해년에 병자월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합니다. 만약 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겨울이잖아요. 해자축에 자월이니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 되죠. 저는 만약에 태기를 해준다 그러면 이날 태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물론 태기 서비스를 하지도 않지만 어차피 자기 팔자대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태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피해서 결국 태어났다더라. 시간을 착각해서 태어났다더라.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태기를 할수 있는 분들도 부럽긴 하지만 태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물론 이제 정확하게 자기 그 받은 택일대로 그 택일이 정말 좋다는 전제하에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자기 복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팔자소관대로 일단 태어나는 것 같고 큰 것은 정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팔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안 맞게 그 팔자를 뛰어넘어 사는 사람들도 저는 종종 만나봤기 때문에
운세라는 것은 항상 30%만 믿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 그렇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병자월은 지금 기해년 자체가 임수의 흐름에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개수가 20일 동안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개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 가라앉아 있는 이 기운 속에서 첫 번째로 갑목본들 어떤 흐름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갑목본들은 오늘 음양이 다른 을미일이 왔기 때문에 겁재가 임묘지에 놓인 날이고요. 예, 갑목에게 미일은 임묘지라 그랬죠. 대인관계에서 오늘 좀 부딪힐 것 같아요. 비겁은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부분인데 대인관계에서 부딪히고 굉장히 난감해지는 하루가 되고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기 쉬우십니다. 오늘은 갑목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같은 글자가 왔죠? 비견입니다. 그리고 비견이 양지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화력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을목분들은 오늘 교류가 활발해지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고요. 도움을 받게 돼요.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겨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김치 나눔을 받으신다거나 어떤 성탄절 행사를 기념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병화 넘어가겠습니다. 네, 병화분들은 오늘 인성이 들어왔죠. 화 입장에서는 이게 인성이 됩니다. 목기운이. 정인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 쇼핑이라든가 거래를 하신다거나 거래라는 건 중고 물품 거래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시게 되는 하루가 되시고요. 이게 인성이 또 부모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부모나 가장에게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가장은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연장자만 가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인성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나이가 들은 사람이고 내가 뭐 60대, 70대다. 근데 자식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자식도 인성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나 가장에게. 그 가장은 자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시는 날입니다. 자, 이제 정화를 볼까요? 네, 정화분들께는 오늘 편인이 들어왔고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다른 사람, 즉 타인과의 약속을 오늘 지킴받기가 힘들어요. 즉 타인과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날인데 이쪽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정해져 왔던 약속, 혹은 뭐 헤어진 연인과의 어떤 재회 약속,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 약속, 이런 것들이 파토가 되거나 파기가 되거나. 근데 속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화분들은 굉장히 집중하시는 편이거든요. 모든 일에.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너무 의미 가지지 마시고 가볍게, 즐겁게 흐름에 맡기시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무토 입장에서는 오늘 목이 들어왔으니까 관성이 돼요. 그것도 정관입니다. 정관이 쇠지에 놓인 날인데 남편이나 자식이 든든하게 의지가 되는 날이에요. 여자분들은 이게 남편 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은 자식 글자가 될수 있어요. 정관이라는 게.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든든하게 의지가 되는 날인데 오늘 주변 사람들의 스트레스로부터 모처럼 무토분들이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푹쉴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푹 쉬셔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릴렉스하는 날입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네, 기토분들은 오늘 편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슬로우 모드로 본인이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평상시대로 내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평상시대로 행동하시거나 활동하시게 되면 시비나 구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리게 느리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 템포 늦추세요. 꼭 기토분들은요. 기토분도 화나면 무서워요.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재성이 들어왔어요. 이게 금이면 여기가 식상, 여기가 재성이 되죠.
자, 보시면 정제죠. 정제가 관대제 노인날인데 금전이 오늘 빠져나가게 되면 내 지갑으로 돌아오기 힘든 날입니다. 카드 잃어버리실 수 있고 지갑 분실하실 수 있으니까 꼭 신경 쓰시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겠죠. 핸드폰에 카드 꽂아 다니시잖아요. 칩도 들어가 있고. 보안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동은 여기저기 많아요. 저녁 약속도 들어오고 영화 보는 거 약속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경건분들은 오늘 웬만하면 장거리 이동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컨디션 안 좋으시면 그냥 집에서 여가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합니다, 경건분들. 목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신금 볼게요. 신금분들은 오늘 편재가 쇠지에 놓인 날인데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하루입니다. 자잘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선물이라든가 쿠폰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또 풍족한 하루를 보내시게 될 텐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해서 외롭다는 생각을 할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신금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임수를 볼까요? 네, 임수분들은 상관이 양재 놓인 날인데요. 이게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게 되실 거고, 또 외부에 자랑을 하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특히 인수인계를 받게 되시거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승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임수분들은 이렇게 좀 다사다난한 하루가 될것 같고요. 이제 계수를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식신이 임묘재에 놓인 날입니다. 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 만들 수 있어요. 혹은 어떤 보험 계좌? 통장도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만들죠. 또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입니다. 또 미래 훗날을 대비해서 피로를 대비해서 재활용품을 뭔가 모으시게 된다거나 리폼을 하시기 위해서 또 물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미일이란 말입니다. 이 미일은 임묘지거든요. 임묘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 땅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도 있지만 모인다는 뜻도 있어요. 모여진다. 이 임묘되는 글자는 이제 간목도 물론 임묘가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계수도 임묘가 되거든요. 이 미일은 수분이 날아가는 글자죠. 네, 그래서 수가 왕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왕하신 분들, 수가 아주 많은 분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25일 운세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